마침내 목적지에 당도했습니다. 이렇게라도 몸을 움직이려는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. 좀 음악하기 힘들다는 것 좀 직감을 좀 하셨어요. 아이, 다 그렇게 생각하죠. 그럼 숨 쉬는 장기를 그런 손을 댔는데 뭐 길게 음을 길게 뭐 쫙 뽑거나 할 때도 거기 그러니까 일반인의 반 절반 중도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이제 보통 사람이나 우리 가수들은 여덟 소절 정도 갈 그 숨을 갖다가 네 소절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달하는 호소력이 짧아지는 거죠. 아무래도 동생의 긴 투병 생활로 결국 솔로 활동에 나서게 됐던 형 상수 씨. 앨범은 성공적이었지만 상진 씨의 심경은 복잡했다고 합니다. 뭐 승질 나죠. 화가 나고 나지. 근데 어떻게 해요. 상황이 그런데. 그래. 내 쪽 푹 쉴 테니까 니라도 열심히 해라 하고.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이지. 그래서 수아진이나 이름을 연장시켜줬잖아요. 선수가.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도 조금 이기는 것 같아요.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겨낸다 생각했고. 그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건 무대에 서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겠죠.